울장 랭킹 5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오후에 이 키워드 챙겨봐야 된다. 어떤 포인트 봐야 된다. 이 이야기 지금부터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토리 김태성 본부장, 유진투자증권 챔피언스 라운지 배재현 PB 두 분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키워드 저희 이렇게 알차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하나씩 열어보면서 이야기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대장주 투자를 다시 해야 되는 것일까? 5위 저희 묶어서 반도체 2차전지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빨리 주식에 다시 가라 이런 기사도 나왔더라고요. 첫 번째 질문 본부장님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저희 헤드라인 먼저 눈길을 줘보도록 할게요. 정말 물론 주식시장을 계속 그 비중 가지고 끌고 오신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시겠지만 맞습니까? 정말 다시 주식을 할 만한 시기, 다시 열풍처럼 가기 전에 시동을 거는 그 시기, 관심 가져갈 시기 맞을까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네, 타이틀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상반기와는 조금 다른 흐름이 있죠. 상반기에는 대세 상승장 혹은 랠리를 우리가 좀 이야기했다면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적 반등 딱 하루만 가지고 이것을 논하기에는 너무 이르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어제 굉장히 좀 강했습니다. 강하다 보니까 최근 거의 2주 동안 내렸던 스트레스를 많은 투자자분들이 조금 잊은 것 같아요. 네, 어제 너무 강하다 보니까. 하지만 여전히 지금 시장의 리스크는 지금 계속해서 안고 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그 리스크가 무엇이냐? 금리도 뭔가 해결이 된 것 같고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아직까지는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데 또 어떤 것들이 우리 시장에 변수가 될 것이냐라고 한다면 저는 결국 이제 실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으면 올라가는 기업들이 많고 안 좋으면 내려가는, 그러니까 정말 보이는 숫자 그대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많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종잡을 수 없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잘 나온다 해도 주가가 밀리는 기업이 있을 뿐더러 잘 안 나왔고 최악이지만 주가는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수가 여기서 완전히 돌아간다라기보다는 저는 종목별 플레이가 조금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시장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이런 흐름들을 지금 계속해서 좀 피부로 느끼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지 않으신 분들이 시장에 딱 들어왔을 때 이것저것 매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종목만 많아지고 남들은 좋다라고 하는데 내 계좌는 또 빠지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는 이 타이틀은 굉장히 좀 위험한 이야기일 수 있다라는 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지금 주도업종 분들에 대한 수급 회복이 굉장히 반갑습니다. 네, 2차전지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사실 이제 2차전지의 반등세가 굉장히 강하기에 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추가적인 상승세가 어디까지, 얼마까지 나올 거냐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2차전지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시간이 조금은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업황에 대한 좋은 이야기들이 조금 더 이제 들려왔을 때 그때서야 저는 비로소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현재 위치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혹은 신규 매수자분들, 그러니까 포트 2차전지가 없었던 분들이 새롭게 이제 공략을 할 수 있는 가격대이나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섣부르게 추가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 비중은 비중대로 채워진 상태에서 굉장히 또 자금이 많이 묶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성장성은 좋지만 이 주식을 사고 파는 시기는 조금은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전지보다 반도체가 더 좋다라기보단 트레이딩 기준으로 봤을 때 반도체는 단기적으로 시세를 좀 낼 수 있는 종목군들이 지금 많이 보이는 상황이라서 단기 트레이딩으로서 이제 반도체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반도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꺾이지 않은 심지가 이쪽이긴 한데 조금 더 긍정적인 시각을 공유해 주셨어요. 그럼 실적 키워드를 한 번만 더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게 거의 다 이제 마무리 단계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네. 오늘장 같은 경우는 저는 참 이 부분이 좀 놀라기도 했던 게 어떨 때는 좋을 때 안 가고 안 갈 때 가고 뭐 이러다가 그렇죠. SK 이노베이션의 흐름을 본다면 어떻게 보면 교과서적으로 가고 있다. 그 분위기가 이번 주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신호도 되지 않을까라는 시각으로 좀 질문을 드려요. 네.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뭐 SK 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쪽에서도 사실 가장 조금 낮은 위치에 좀 포진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죠. 아무래도 이제 그들이 보여줬던 퍼포먼스와 규모 대비해서는 다른 셀업체들보다도 규모가 작았던 상황. 하지만 이제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은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올 초만 하더라도 컨콜에서 올해가 아니라 내년을 좀 네. 전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기조대로라고 한다면 올해 4분기 뒤에 지금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누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느냐 그것을 봤을 때는 배터리 3사 중에 SK이노베이션이 그래도 이제 단연 앞서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승 시에 너무 공격적으로 저는 트레이딩 하시면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SK이노베이션을 공략을 하시더라도 다음 주 초에 약간의 이제 조정이 나올 때 그때를 이제 노리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많이 빠진 구간에서 더 반전의 계기를 못 마련한 종목들도 지금은 모아가는 게 아니라 결국은 아직은 저희는 트레이딩 영역이라고 정리를 해야 되는 거네요. 일단은 급격히 빠졌던 이후에 단기 반발세가 저는 이제 1차가 딱 지났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1차 때는 모든 종목이 웬만하면 다 같이 오릅니다. 하지만 이제 이 이후에 약간의 조정, 그 다음에 2차 반등세, 2차 상승세가 나올 때는 이제부터는 시장에서 옥석 가리기가 돼서 차별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만약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분들이 상승 종목에 포함이 된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때서부터는 공격적으로 좀 트레이딩 가능하다라고 좀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저는 여전히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네. 이야기를 해주신 거군요. 좀 이어가서 이번에는 배재현 PB님과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제 강했고 오늘 이렇게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쪽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도 되는 단기적인 포인트로 접근을 한다면 반도체 2차 전지 쪽에 어느 쪽에 손을 더 들어주실지 궁금합니다. 긴 시각 말고 정말 짧게 봤을 때는 단기적인 탄력은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실까요? 저는 단기적인 탄력으로는 반도체 쪽이 더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게 두 산업 간의 차이가 어떻게 보면 업황이 둘 다 뭐 좋지는 않지만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좋았다가 조금 나빠지는 케이스고 반도체는 그 반대의 현상이잖아요. 어느 정도 업황의 저점을 다지고 이렇게 반등을 해서 앞으로 나아질 거다라는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또 차이점은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발 이 AI 반도체 관련해서도 이런 이슈가 남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만 좀 비교를 해봐도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은 차트소 대부분 뭐 상승 추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차전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정말 끝없는 하락을 하다가 이제 뭐 조금씩 반등을 보여준 이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신규 투자자 기준으로도 반도체 쪽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게 좀 더 수익성에 있어서 좋을 것 같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긴 시각으로 봤을 때 반도체 계속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단기로 질문을 좀 드려봤는데 단기도 역시 반도체에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슈와 있는 2차 전지도 하나 더 저희가 챙겨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PB님 저희 항상 이쪽은 저도 질문하면서 어려운데요. 에코프로 쪽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오늘 수요일즈 마지막 날 만약 상장 이대로 잘 진행이 된다면 이제 17일 상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궁금하거든요. 최근에 이 일정을 앞두고 에코프로, 에코프로 BM의 흐름이 갈리는 것을 설명을 받을 수 있을지 오늘 장 초반에 잘 가다가 에코프로 전환이 됐는데 지주사 역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머티리얼즈의 상장 이후에 어떤 영향력 을 가정한다면 단기적으로 2차 전지의 탄력을 볼 수 있을지 만약에 보시는 관점이 있다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장이 될 시에 단기적으로 이목을 끌 수는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이게 정말 상승 추세를 앞으로 이끌 이벤트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일단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업황적인 부분에서도 부진을 겪고 있는데 두 번째로는 수급적인 부분도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현재 뭐 기관 쪽에서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지금 공매도를 진행을 하고 있다가 최근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매도 부분을 일부 뭐 환매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여전히 대차 잔고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이런 대기 수요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업황적인 부분과 이런 수급적인 부분이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장을 하더라도 이게 정말 뭐 긴 추세적인 상승, 상반기와 같은 상승을 이끌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대차 잔고가 16조 많이 밑으로 내려와야지 안정감을 찾는다라는 시각이실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 수급적인 부분이 해결이 돼야 조금씩 이제 호재로 좀 발동을 해서 수급이 개선이 될 수 있는데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이 이어진다면
않으면 정말 그런 반전이 이루어지기에는 좀 쉽지 않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포인트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 좀 이어가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본부장님께도 이 포인트 질문을 드릴게요. 아무래도 가장 큰 이벤트는 에코프로이기 때문에 이것도 궁금합니다. 최근에 뭐 IPO 있었을 때는 언제나 긍정적인 효과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그냥 블랙홀 네. 역할을 하면서 그쪽만 쏠렸는데 이번에는 여러 가지 수급적인 이야기 앞서 PB님께서도 해주시기도 했지만 그런 포인트가 더 주목되고 있기 때문에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들어서요. 본부장님의 표현은요? 어려운 질문이죠. 네. 네. 일단은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섹터는 로봇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앞두고 있었을 때 이 로봇 섹터에 가장 희망이 되었었던 것은 바로 이 IPO 이슈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에 저는 주가의 흐름이 디커플링이 나오고 있다는 게 시장에서 좀 시그널을 먼저 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에코프로를 나쁘게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단 시장에서는 조금 더 가능성이 있는 쪽에 손을 들어주고 있는 상황, 그렇다라고 하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장을 하면 그쪽으로 또 자금이 쏠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아마 이미 많은 시청자분들이 공부를 좀 하셨을 것 같은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유통주식 수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면은 네. 와, 2차전지 상장하고 너무 잘 간다라는 메시지를 좀 줄 수도 있는 뭐 상황이기도 하네요. 그럴 수도 있고 일단 최근에 이제 답답함을 느꼈던 투자자분들이 여기서 매도를 하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쪽으로 또 집중이 힘이 또 집중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 있어서 일단은 상장 전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이면 좋겠습니다만 지금은 종목별로 좀 차별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만약 이 기업이 이제 상장을 하고 나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그 종목으로 또 힘이 쏠리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이야기를 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침 두산 로보틱스 이야기를 해주셔서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서 이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쪽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여기 이야기하면서 다른 쪽에 적용할 수 있는 팁이 있는지도 좀 이어가 보도록 하죠. 보호회수 우려에도 멈출 줄 모릅니다. 본부장님 이어받아주세요. 네. 제가 일정 체크한 게 맞다면 이 보호회수 물량 쏟아지는 게 두산 로보틱스 다음 주 당장 월요일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단단하게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많이들 헷갈리실 것 같아요. 펀더멘털 측면에서 접근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다른 시각으로 봐야지만 설명이 되는 시세일까요? 이럴 때일수록 저는 심플하게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호해수가 걱정이라고 한다면 일단 팔고 보자. 혹은 접근하지 말고 오히려 다른 종목군들을 좀 보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서 이거 다음 주에 보호해수 물량인데 왜 올라? 이거에 대해서 이유를 계속 찾으려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올라가게 되면 그 올라가는 흐름을 추세를 이용해서 저는 트레이딩을 하면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내려간다라고 하면 빠르게 좀 대응하실 수 있는 분들은 또 빠르게 대응을 하시면서 지금은 너무 이제 이게 아무리 좋다라고 하더라도 끝까지 밀고 믿고 끌고 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시장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대응하실 수 있는 분들은 오늘의 시세보다는 저는 월요일날 변동성을 보시면서 들어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보호해수를 앞두고 왜 올라?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굳이 저는 찾을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 하나만요. 네. 두산 로보틱스와 같은 경우는 뭐 대장주 자리를 이제 차지할 거다. 그런데 약하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오늘장 그러니까 이번 주 기준으로 본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그렇게 힘이 강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네. 두산 로보틱스가 대장주격 종목으로의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힌트는 살짝 얻을 수 있는 건가요? 아직은 두산 로보틱스가 뭐 이 시장 혹은 이 섹터를 휘어잡았다라고 느낄 만한 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은 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좀 공교롭게도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제 삼성 밸류체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 쪽에서 로봇에 대한 이야기가 좀 이번 주에 많이 나온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뭐 두산이냐 레인보우 로보틱스냐 이제 많이 저울질을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아직은 딱히 이제 두 기업 중에 하나가 뭐 대장주다라고 하기엔 어려우니 눈에 보이는 쪽, 돈이 들어오는 쪽에 힘을 조금 실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너무 뭐 생각이 복잡할 때 정말 심플하게 그럼요. 생각할 네. 때 답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 포인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배재현 PB님 저희 두산 로보틱스 같이 좀 묶어서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여기에서 에코프로가 어떻게 갈까? 뭐드려 이제 상장 이후에 요 힌트도 얻을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사실 두산 로보틱스 상장 전에 여기 들썩임 살짝 있었잖아요. 그리고는 오늘장에서 뭐 저평가 영역이다, 뭐 집 나간 자식도 자식이다 리포트가 나오긴 했지만 오늘도 반응이 없어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두산 사실 로보틱스 그때 너무 분위기 좋아서 들어가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거든요. 대응 방안 좀 고민 좀 같이 해주세요. 일단 두산 같은 경우에는 두산 로보틱스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의 시가총액 대비해서 뭐 어느 정도 올라야 된다라는 의견이 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솔직히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상장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주가가 크게 변동성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두산 로보틱스가 실제로 어느 정도의 영업 흑자가 난다면 그거에 대한 펀더멘탈을 계산을 할 수 있는데 현재는 실제적으로 영업이익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지분 가치를 계산하기에는 정말 어렵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고 실제로는 불가능한 거죠. 지금 가격이 싸다 비싸다를 논할 수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가 이만큼 주가가 됐으니까 두산도 올라야 되지라는 이런 논리는 여기에 적용되지 않고 두산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접근법에서 두산 로보틱스와 같이 이렇게 움직임을 뭐 세게 보이거나 이럴 것 같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주사랑 관점에서 이것도 궁금해요. 카카오에 대해서는 최근 뭐 너무 고전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긴 기간이요. 어떻게 할까요? 라는 조언에 뭐 시선의 차이는 있겠지만 일각에서는 결단이 필요하다. 끊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카카오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두산을 만약에 그런 지주사 역할로 본다면 그래도 기다릴만 한가요? 카카오와 비교를 한다면 두산도 자식들을 떼어내고 너무 많이 쉬어간 자리에서 결단을 해야 되나 기다리면 그래도 어느 정도 올라올까 이 회복력에 대해서 물음표 가지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카카오와는 좀 별개로 봤을 때 두산은 기다려도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카카오는 그 반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 사업적인 부분 말고도 이렇게 대표 관련된 좀 이슈가 좀 안 좋은 부분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카카오의 주가는 이런 부분에서 이해가 되는데 두산 같은 경우는 그가 다르게 두산 로보틱스가 어떻게 보면 협동 로봇 시장 앞으로의 먹거리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시장에서 괜찮은 이렇게 흐름을 보이고 있고 국내에서도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두산 로보틱스 뭐 뉴로메카 이 정도만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두산 같은 경우도 향후로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시간의 여유는 필요한 걸로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 로봇에 대한 이야기 해봤고요. 다음 키워드도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보면은 로봇과 한 길에서 고공행진을 했던 섹터이기도 한데요. 뭐 이쪽은 반도체랑도 여기기도 했고요. 여러 갈래로 뻗어나갈 수 있는 구간에서 AI죠. 오늘 조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AI 소프트웨어 쪽도 오늘 추세 이어가는 쪽 많고요. 네이버 실적 잡고 움직이고 있고 의료 AI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좀 넓은 방면에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PB님과 좀 이어가도록 할게요. 압축해서 AI에 대한 모멘텀을 저희가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신성장 동력이란 측면에서의 모멘텀을 조금 더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일까요? 네이버와 의료 AI를 각각 따로 설명을 하자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괜찮게 선방을 좀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경기 침체 구간에서도 광고 쪽이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예상 외로 좀 선방을 했고 뭐 컨텐츠라든지 뭐 커머스 부분의 매출이 굉장히 좋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 쪽 산업도 신성장 동력으로 지속적으로 발굴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좀 원활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기대감에서 좀 주가 상승을 보였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저평가 매력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 AI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정말 큰 상승을 보였는데 현재 우리나라 냉정하게 말해서 AI 관련된 산업군들이 아직은 걸음마 단계입니다. 그래서 기대감으로 좀 오른 감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 AI 관련된 종목들에서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일 종목들이 뭐냐, 어떤 산업군이냐라고 봤을 때 이런 의료 AI 쪽이 좀 각광을 받는 이유가 실제적으로 매출이라든지 이런 영업이익의 적자폭 개선이 굉장히 좋게 빠르게 나타나고 있고 실제로 뭐 뷰노라든지 뭐 루닛이라든지 뭐 JLK 이런 관련 기업들이 정말 잘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AI 관련된 부분에서는 어느 쪽이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췄을 때는 의료 AI 쪽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주가가 더 강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의료 AI에 한해서는 이틀 연속 강한 시동이 걸리긴 했지만 신규도 접근을 지금부터는 해도 되는 구간으로 저희 이해를 해도 될까요? 네. 저는 이제 매크로적인 부분에서 최근에 국채 금리가 뭐 5%도 넘었다 이런 반응을 보이면서 기술주들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제니 옐런 장관도 그렇고 어느 정도 발언을 하면서 좀 비둘기파적인 좀 강한 발언은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의 시그널을 보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떨어지면서 성장주의 수급이 왔는데 그러한 관점에서도 AI 관련주는 이후로도 추가적인 상승 매력이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AI 쪽에 대해서 피비님의 의견 우선 들어봤고요. 본부장님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장 좀 넓게 봤을 때도 주도주, 유망주 아니면 기존 주도주가 가냐 아니면 소외주가 가냐 이것도 논란이긴 한데 AI도 마찬가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보면 의료 AI가 파급력을 가지고 정말 시장의 히어로였을 때가 있었으니까요. 네. 어떻습니까? 이쪽에서 더욱더 가능성을 보시는지 아니면은 그간 많이 못 갔었던 쪽에서 다시 한번 지금 눈길을 줘야 될 때일까요? 오늘따라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저한테 하는 것 같은데 요즘 시장이 어려운 것 같아요, 본부장님. 수익률 게임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네이버냐 의료 AI냐라고 했었을 때는 의료 AI가 조금은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대신 이제 안전성과 시간을 좀 드리고 투자를 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네이버에 한 표를 좀 던져드리고 싶은데 사실 의료 AI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에 지금 만약 매수를 했을 때 얼마만큼의 수익을 좀 기대를 해볼까라고 계산을 해보면 이제 좀 답답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물론 여기서 쉬지 않고 쭉쭉 올라간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지금 그렇지 않은 상태다라고 하면 사실 의료 AI 같은 경우에는 한 발 발을 살짝 또 뺄 때, 그러니까 단기 트레이딩 기준으로 봤을 때입니다. 뺄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위치적으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가격도 저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때문에 이제 같이 좀 밀린 게 없지 않아 좀 있어요. 그리고 뭐 카카오도 지금 여러 가지 구설수에 있는 상황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 없이 아무래도 이제 좋은 호실적을 좀 기반으로 또 이제 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대한 힘 여기에 그리고 이제 AI 같은 경우에는 방대한 지금 이 DB를 기준으로 산업이 시작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밖에 없는데 카카오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으니 네이버 쪽에 손을 더 높이 들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현재 구간에서 만약 둘 중에 어디를 골라서 트레이딩 할 거냐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네이버 쪽이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리스크는 이제는 안 생각해도 되나요? 사실 바스킨 매매라고 하죠. 네이버와 카카오를 같이 묶어서 팔고 사는 게 기관이 대량 매수가 들어오고 나가는 패턴이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은 우려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여전히 그 리스크는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드려야 된다라고 제가 표현을 드린 거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컵씩 한 컵씩 이 카카오와 좀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지금 모습이라서 저는 충분히 시간만 드릴 수 있으시다라고 하면 좋은 결과를 좀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여기서 한 가지 또 이제 말씀을 또 드릴 게 37만 원대, 40만 원대 가지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좀 안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포트에 네이버가 없다. 그래서 신규 매수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이야기이고 네이버를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이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하셔서 만약 30만 원 이하로 낮출 수 있다라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런 추매는 지금 의미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높게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섣부르게 제가 조금 좋게 판단을 했다 그래서 비중을 확대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일단 조금은 더 추세는 지켜봐야 된다. 대신에 이제 신규 매수하고자 하신 분들에게는 지금 위치 자체가 워낙 지금 낮기 때문에 단기 이 시세 차익은 노릴 수 있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그동안에 현금 마련하셨던 분들이 서서히 사기에는 조건들이 많이 좋습니다만 네. 그죠. 보유자분들의 고민이 시작되실 시점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반발세가 좀 강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어디까지 더 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종목 기준으로 보면 여기서 이제 어제 이렇게 올라왔고 오늘도 이렇게 오른 상황 속에 여전히 개별 종목이 마이너스 20%대, 마이너스 30%대에 머물러 있다? 그럼 그 종목군들은 사실은 더 이상 추가적으로 지수가 상승하지 않는 이상 수익권으로 지금 전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그러한 종목에 아껴놨었던 현금을 쓸 필요는 아직은 아니지 않나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타이밍 오면은 꼭 저희와 공유를 네. 해주세요. 저희 계속 키워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짝에서 크게 꺾이지 않고 오후 짝까지 살아남는 정책 영향을 받는 종목군들 꽤 많습니다. 부동산 쪽도 그렇고요. 교육까지 하나씩 좀 포인트 들어보도록 하죠. 피비님과 정책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짝에서 지분 관련해서 여기에 땅을 가지고 있다더라라는 종목부터 시작해서 토목, 교육까지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정말 정책의 방향성에 반응할 수 있어서 지금 움직이는 쪽이 있는지 아니면 전반적으로는 테마의 논리로 빠르게 지금 손돌림이 나오는 거라고 봐야 되는지 조금 헷갈립니다.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요? 일단 두 가지 테마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교육주와 그다음 김포시의 뭐 서울 편입 관련주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저는 최근에 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장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뭐 한 달 기준으로 본다면 솔직히 장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정말 테마주 단에서 움직임을 좀 강하게 보이는데 김포시의 김포의 이제 서울시 편입 이슈 같은 경우에는 좀 새로운 시장에서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급들이 김포시의 땅을 갖고 있는 뭐 회사들이라던가 뭐 부동산 갖고 있는 회사들에 좀 집중이 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이 두 뭐 이렇게 교육주랑 그다음에 서울시 편입 관련주가 모두 테마단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런데 저는 정말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아직은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위험한 것은 이게 뭐 실적에 기반한 게 아니기 때문에 빠졌을 때는 정말 강하게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대응하실 수 있는 투자자께서는 가능하지만 저는 이런 상황에 차라리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뭐 반도체라든지 앞으로 갈 수 있는 섹터에 좀 더 조정시 매수 관점이 좋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뉴스에 따라서 빠르게 끊어가야 되는 그렇게 반응이 나오는 쪽으로 해석을 좀 해주셨네요. 1위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이야기합니다. 10년을 공들였다고 하는데요. NC소프트 이야기입니다. 오늘 짝에서 나온 흐름에 주목도를 높여도 될까요? 게임주와 대한 이야기 본부장님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C소프트 아직까지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제가 게임을 안 해서 잘 이 게임이 어떤 게 재밌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엇갈리는 와중에도 시장의 반응이 올 때가 게임주 보시는 분들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지금 재밌다, 흥행한다 이걸로 게임주 봐도 괜찮은가요? 아니면 그냥 가격적으로만 접근해야 되는 아직도 그 시기일까요? 사실 제가 NC소프트를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게임주라고 보기에는 네. 부족한 점이 많죠. 왜냐하면 게임주라고 한다면 적어도 뭐 수년에 하나쯤은 신규 게임이 나오면서 또 신작에 대한 기대감을 또 키워주면서 어떤 새로운 변화의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줘야 하는데 사실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부족했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은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동시에 공감을 했고 또 이제 그것에 맞는 실적들의 이제 실망감까지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좀 많이 밀려 내려왔죠. 근데 어찌 되었든 늦었든 일렀든 일단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정말 오랜만에 그리고 주가의 위치가 굉장히 낮은 상황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저는 출시일이 지금 약 한 달 정도 앞두고 있거든요. 네. 그 전까지는 모멘텀 플레이를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이제 힌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네오이즈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오이즈가 이 피해 거짓이라고 하는 콘솔 게임이에요. TL도 콘솔 게임이고 이 피해 거짓도 이제 콘솔 게임인데 출시 전날까지만 해도 여기서 더 갈 것 같은 느낌을 줄 만큼 좋은 모습을 좀 보였어요. 하지만 출시 이후에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이후에 단기간에 또 100만 장이라고 하는 판매 이 순위를 내고 나서 또 이제 회복을 하고 있는데 저는 NC소프트도 그런 패턴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서 만약 보실 거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짧게 지금 구간에서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오히려 출시 전날에는 매매를 일단 마무리 지어두고 출시 이후에 일주일 안에 분위기가 좋다라고 하면 저는 재트레이딩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또다시 이제 NC소프트는 커뮤니티에서 온갖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오이즈 역시도 본부장님이 생각하는 찐 게임주라고는 볼 수 없다라고 정리를 해도 될까요? 네오이즈 같은 경우에 좀 이제는 달라요. 네오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 피해 거짓이 정말 생각보다 좋은 성과를 지금 거두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속도와 이 정도 순위, 이 정도 이제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에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현재 구간에서 이제 살 거냐 말 거냐는 좀 별개의 이야기겠습니다만 여기서 35,000원이라는 가격대 위로 올라오게 되면 네오이즈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다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반도체 2차 전지에서부터 게임주까지 키워드에 대한 점검 쭉 해봤습니다. 원픽 이제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압축해서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본부장님이 오늘 원픽 가져와 주셨습니다. 포인트 어떻게 저희 가져가 볼까요? 네, 일단 뭐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조금 천천히 움직일 수 있는 기업을 좀 가지고 나왔거든요. 느긋하게 그래도 기다려 봅직하다. 네, 대한유화라는 기업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결국엔 지금 글로벌 경기 침체에 왔어서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꺼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특히나 이제 경기 부양책 하면 가장 또 떠오르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 대한유화에서 이제 생산하는 굉장히 많은 제품들을 또 소비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발세를 우리가 충분히 한번 기대를 해봐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면서 일단 지금 최근 이 화학 섹터 쪽에 매수세가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화학 섹터, 건설 섹터 자체가 사실 변동성이 엄청나게 크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하지만 이제 추세가 조금 돌려 나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보니까 현재 구간에서 14만 원이라는 가격대만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충분히 18만 원대까지 한번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 18만 원, 손절가 14만 원 한번 더 체크해 주시고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스토리 김태성 본부장, 유진투자증권 배재원 PB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